만약에 근데 이번에 사실은 제가 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화곡동이나 미추홀이나 그런 데는 뭐 거의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작가님께서 이번 책을 쓰시면서 네. 경제에 대한 수많은 커리어도 있고 진짜 경제도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왜 20살이라는 것과 네. 부동산이라는 분야를 선택하신 거예요? 먼저 20살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번에 쓴 이 20살부터 시작하는 슬기로운 부동산의 이 책은 사실은 20대들을 위한 책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생애 주기에 대한 생애 주기별로 이제 네. 이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할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약간 통시적으로 나눠놓긴 했는데 사실은 그거조차도 거기에 뭐 40도 있고 50도 있고 60도 있고 하지만 저는 결국은 그 40, 50, 60도 20부터 시작한 40, 60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20살이라는 거는 왜 20살이냐? 이 20살이면은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네.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사회생활 시작이라고 저는 보니까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녀야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겠지만 네. 그래서 20살 때부터 지금의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부동산은 주거 수단이 아니라 좋게 얘기하면 투자,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네. 이 아주 오래된 이, 네. 이 인식의 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벗어나려면 속된 표현으로 좀 때가 덜 묻었을 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20살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네. 슬기로운 부동산 이 부분은 네. 이제 앞에 말씀과 이제 연장선상인데 네. 제가 이 책을 사실 쓰게 된 계기가 전세사기하고 연끌 이 두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었고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나도 임대로 사는데 나는 사기 안 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면 네. 저도 빌라도 살아봤고 뭐 아파트도 살아봤고 다양하게 살아보고 있지만 내가 만약 저 상황이었다면 나는 꼼꼼하게 막 등기부등본 따져보고 건축물대장 따져서 이게 불법 건축물인지 뭐 근생 빌라인지 뭐 확인했을까? 안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부동산업자가 중개업 사장이 그 찾아주는 물건 몇 개 있으면 그 두 개든 세 개든 가서 뭐 그 기껏해 발품 판다는 게 그거죠. 가서 네. 보고 화장실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좀 보고 네, 뭐 대충 그 정도 보고 물 잘 안 들어온지 보고 네. 뭐 그 정도잖아요. 대충 네. 문짝 찌그러지지 않았는지만 보고 네. 보통 그러고 이제 집이 좀 깨끗하면 그 집 선택하는 거고 가격 차이 많지 않으면 그쵸. 또 그런 식인데 이번에 전세사기나 그러니까 일단 전세사기부터 말씀 전세사기 당한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2, 30들이 거의 3분의 2인데 보통 이분들이 당한 사기금이 2억에 3억 사이고요. 네. 근데 그 2억에 3억에 사실은 거의 3분의 2는 다 대출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자기 돈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돈을 사기당했다 그러면 덜인데, 왜냐면 갚을 건 더 없으니까. 그쵸. 근데 남의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가지고 사기를 당하면은 내 돈을 잃어버린 거에 또 갚아야 될 돈까지 생긴 거니까 지금 더블을 잃어버린 거랑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2030들은 이렇게 전세사기를 많이 당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한테 취재하면서 지금 물어봤던 거였고, 거기서 느꼈던 거는 제도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기를 당했다 그러는 거는 결국은 자기 돈을 자기가 어디다가 투여를 하는 거에 대한 자기가 결정을 했을 때 100% 그 사람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선택에 잘못도 있다. 그거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서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운이 안 좋아서 사기를 안 당했다라는 거고 네. 이 친구들은 운이 나빠서 사기를 당한 건 맞는데 운이 나빴다는 것 중에 100% 다 운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제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본인이 뭔가 판단을 미흡했던 것도 있다라고 그거를 직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라 나왔던 게 이제 박통 때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 1970년대 후반인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부터 한 4, 50년간의 상황을 각 정부마다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걸 좀 저도 좀 봤었는데 네.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부동산 소비자, 그러니까 주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전세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전세사기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대출제도라고 생각을 네. 좀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왜냐면 전세가 올라가도요. 전세 그 대출을 계속
더 내면 되잖아요. 왜냐면 네. 전세 대출금에 연동돼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보통 80%까지 받을 네. 수 있으니까. 그러면 2억짜리 집에 80%면은 얼마입니까? 1억 6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1억 6천 대출 받고 나머지 4천 내가 만들어 넣으면 2억짜리 전세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3억으로 오르면 1억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대출금도 전세금도 대출금도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는 2억 4천까지 올라가니까 나는 또 6천만, 2천만 더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전세금은 계속 뭐 5억, 10억 올라가고. 그럼 나는 대출도 뭐 4억 받던 거 5억 받고 5억 받던 거 7억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 전세 대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나머지만 만들면 되니까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전세금이라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달하게 되게 용이한 이 시장 상황, 네. 전세 대출 제도 이런 게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근생빌라라는 게 있어요. 이 네. 근생빌라라는 게 뭐냐면 근생이라는 게 근린생활시설을 근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상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1층이나 2층들이 그런 집들이 있는데 4, 5층짜리 빌라에 네. 겉으로 봐서는 그냥 아파트예요. 그냥 빌라예요. 방 두 개, 세 개짜리. 근데 이거를 등기부등본에는 안 나옵니다.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거기 불법 건축물이라고 써 있어요. 딱 보면 나옵니다. 네. 제 책에도 이제 그 샘플을 올려놨는데 네. 그것만 봤으면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1층이 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빌라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는데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거기가 무슨 한의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 학원 이렇게 써 있어요. 참고실 공간이라고. 네. 이상하잖아요. 나는 주택을 계약을 했는데 왜 내가 사는 내가 계약한 이 주택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거지? 불법 건축물이라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는 이 불법 건축물이 그러니까 근생빌라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왜 문제가 됐냐면 주인이 바뀌고 이러면서 내가 이제 그 보증을 받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그럼 보통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뭐 많이 들어보셨겠으면 대부분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죠. 흔했거든요. 빌라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값을 받아요. 근데 근생빌라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빌라 같은 평수로 했을 때 빌라가 3억이다. 근생빌라는 1억도 못 받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면 집은 대략 한 두세 번 유찰된다고 치고 한 2억에 낙찰이 돼서 네. 내가 어느 정도 뭐 한 1억이라도 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네. 그 근생빌라는 1억도 낙찰이 안 되고 뭐 몇천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실제 사례도 여기 책에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뭐 네. 한 2억 정도. 지금 제 사례 중에 1억 9천인가 1억 8천을 넣은 분이 계셨었는데 그게 근생빌라인지 몰랐죠, 그분도. 왜냐면 거기서 살다 나간 사람도 있으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귀책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면 특히 이번에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그게 확 표면화됐던 거고 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던 이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우리가 뭐 제 꼭 책이 아니더라도 네. 뭐 등기부등본 보는 법, 뭐 건축물에 대한 보는 법 이런 어떤 공부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걸 이런 공부를 보는 법도 좀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피해 사례 같은 것 좀 자기가 좀 잘 보아서 아 이런 게 피해 사례구나 예를 들어 뭐 동시진행이나 이런 가장 피해 사례가 많을 때 동시진행인데 그 동시진행이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시진행이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떤 식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내가 좀 미리 준비를 할 수만 있다면 그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피해를 그럼 100% 피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건 없대요. 근데 30%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30%나 50%였던 거를 10%나 5%를 줄일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 가지 말씀을 여쭤보셨던 스무살하고 슬기로운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이제 굳이 제가 책 제목에 사용을 했던 겁니다. 아, 저는 이 전세 사기라는 그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이 사람한테 몇 배째를 주고서 고의적으로 그냥 애초에 갚을 이걸 돌려줄 생각 없었던 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와 또 별개로 투자를 하거나 내가 빌라를 갖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네. 그걸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에 처하신 분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네. 표현을 하면 하나는 전세 사기고 하나는 깡통 전세죠. 네네네. 네. 두 번째 거는 깡통 전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는데 네, 네. 자기가 이제 갑자기 뚝 떨어져서 못 주는. 그렇죠. 네. 사실 이럴 경우에는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원래는 집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계속
그렇게 전세금을 돌리지 못하는 분들에서 보증금 대출만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집을 안 팔고도 넘어가시게 해주는 경우인데, 어쨌든 그렇고. 근데 말씀하신 전세 사기는 지금 사실은 대표님이 정확하게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기라는 거는 형사적인 그 위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경우엔 전세 사기.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저, 인천의 미추홀이라든가 저기 강서 화학동에 그쪽에서 되게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렇게 소위 말하는 뭐 빌라왕 뭐 천빌라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속일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서 그리고 공범들을 끌어들여서 뭐 건축주 그 다음에 뭐 중개업소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이제 이렇게 뭐라 합니까 삐끼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사람들 잡아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짜서, 조직을 짜서 했던, 그 사실 그건 조직범죄인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후자 같은 경우, 아무런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게 사실은 그 전에 집값이 워낙 높아서, 전세값도 따라서 워낙 높았을 때 집을 계약했던 분들이 이번에 문제가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깡통 전세이지, 근데 이제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입장에서 어차피 내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은 있는 거니까. 뭐 결과는 똑같죠. 그런 거죠. 네, 결과는 똑같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전세 사기는 사실은 허구에 이제 보증보험 같은 거를 이렇게 가입을 했던 분들은 그나마 좀 뭐 보통 80%까지는 보증을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완전 사기를 당하더라도 80%까지는 회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완전 잃어버리는 건 아닌 건데, 만약에 근데 이번에 사실은 제가 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화곡동이나 미추홀이나 그런 데는 뭐 거의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사실은 진짜 10원 한 장 못 돌려받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한두 달 사이에 사실은 퇴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도 꽤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작정하고 하는 사기, 전세 사기꾼들, 그분들을 뭐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뭐 어떤 걸 확인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 수시로 확인을 해서 받는 방법들도 좀 있겠고, 뭐 제가 지금 몇 가지 뭐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법들을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보는데 최소 3번, 그러니까 계약 전, 잔금 치를 때, 입주할 때. 여기서 이 등기부등본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그 인터넷 등기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내가 볼 수 있어요. 대신 열람료가 그러니까 볼 때 한 700원 정도 드는데, 몇 억, 몇 천만 원 뭐 이런 거 거라는데, 사실은 세 번 하면 2,100원인데 그 정도는 쓰셔야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 주는, 이미 프린트해서 주는 등기부등본은 가급적이면 안 믿으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보는 데서 직접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인터넷 등기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내가 보는 데서 프린트를 한다면 그래도 좀 그거는 괜찮지만, 미리 뽑아놓은 것부터 이렇게 자 이제 보세요. 이거는 한번 그 양반이 뭐 사기를 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적어도 세 번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생빌라, 아까 말씀드린 근생빌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등기부등본에서는 안 나옵니다. 꼭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되는데, 건축물 대장은 민원24 사이트에 가서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이거 한 번만 보면 됩니다. 이 집이 불법 건축물이지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이것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업소,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본 분한테 직접 들은 건데, 중개업소에서 이를테면 내일 이제 계약서에 이제 사인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이나 하루 이틀 좀 전에 이미 중개업소는 계약서 다 써놓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그 한번 좀 먼저 봐주실래요? 좀 저 뭐 제 아버지가 좀 보고 싶다고 그래. 이렇게 뭐 대충 둘러대시면 되니까. 그래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사본을 가지고 내가 아는 중개업소나 뭐 돈 뭐 몇만 원 주면 되니까 법무사나 감정평가사나 뭐 변호사는 변호사도 좋고요. 그래서 보여주고 이거 괜찮겠으면 한번 봐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안신전세 앱이라는 걸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가서 좀 보시고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책 쓰면서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좀 몇 달 전이니까 약간 좀 구동이 썩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어요. 지금은 그때부터는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 만든 임차인 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활용해서 보셔서 검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집이 전세 사기 또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를 그래도 필터링을 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는 거 뭐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노하우가 전세가율을 꼭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어가면 그만큼 전세가가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깡통이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전세가율 70%가 넘어가면 일단 한번 좀 다른 데도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좀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을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아파트는 사실 별 문제 없을 텐데 특히 이제 이번에도 문제가 많이 있으면 빌라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빌라가 뭐 깨끗하고 참 좋아요. 근데 이게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허그나 이런 데서 또 은행에서 봤을 때 아 거기는 집이 뭐 하자가 있어서 보증보험 안 나갑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하시면은 나는 정말 되게 불안한 상태에서 2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미리 이거는 사실 은행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된다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건데요.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아와서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 대항력을 왜 갖춰야 되냐면 동시진행이 이번에 전세사기 사건에서 가장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 사례를 냈던 건데 동시진행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내가 전세 계약을 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계약과 매매 계약이 하루 안에 동시에 이루어져서 동시 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전세 계약을 해줬는데 내일 아침에 가보니까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막으려면 24시간 안에 그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또 이 동시 진행을 막는 방법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붙는 거. 그다음에 뭐 사실 이거는 뭐 월세를 워낙 우리가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래서 월세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보증금이 적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개인이 좀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중개업소가 불법 중개업소 아닌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책에 있는데요. 국가 공간 정보 포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그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업소 사장이나 거기 중개인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대리인이 나올 경우,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올 경우, 특히 부인이나 뭐 남편 이런 사람들이 대리인으로 나올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 인감증명 신분증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장 뭐 당연히 하고, 위임장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집주인이랑 직접 통화를 무조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런, 이 사실은,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전세사기 100% 방지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는데 적어도 이렇게 할 경우 내가 전세사기라는 이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9가지 중에서 뭐 딱 한 가지만 한다면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이 가장 확실한 건가요? 이거는 사실은 보증금 반환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그래도 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사실은 빤하고 그럼 들어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사실 말씀드린 좀 불안감 속에 사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사실은 근데 가급적이면 되면 좋은 거고요. 근데 이건 대부분 80%까지만 된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등기부등본 하실 분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세가율 같은 경우 사실 요즘에 뭐 그 앱들 되게 좋은 거 많잖아요. 맞아요. 들어가 보면 다 나오거든요, 전세가율.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이고 좀 어렵지 않은 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8~9가지의 이 방식들이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본인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해보시면 저도 다 해봤거든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9가지를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불안한 마음을 좀 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절대 중개업소를 100%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불쾌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 되게 많으니까요. 한 군데서 조금 찜찜하게 하시면 바꾸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뭐 실제로 지인분이 뭐 전세 사기도 당하셨다고 하고 또 이번 책을 또 쓰시면서 수많은 전세 사기 관련된 뭐 사람들과 정보들을 많이 취득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방 살고 있어서 서울로 보내는 상황이다. 이제 방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주실 것 같으세요? 전세를 안 넣어주실 거예요? 그냥 아니면은 그냥 전세를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보통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아파트들을 선호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빌라를 아예 얻지 않는다. 제가 이번에 쓴 책에도 제 책에도 사실 그런 그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 또는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보면 사실 되게 열악해요.
제일 좋은 건 기숙사인데 아시겠지만 기숙사는 뭐 굉장히 제한돼 있고 네. 전체 대학생의 뭐 많아야 10%도 안 될걸요. 거의 10%. 제가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한 20% 가까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 수도권은 말씀하신 대로 10%대고 네. 지방으로까지 해서 한 20%대니까 20%도 그것도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긴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은 원룸이나 뭐 네.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고시원 뭐 이런 데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고시원이야 뭐 보증금이 별로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건데 원룸 같은 경우 특히 뭐 전세 2, 3천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부담이 되죠. 그쵸. 내가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도 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를 구하는데 이를테면은 뭐 전세금을 같이 좀 나눠서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룸메이트를 좀 같이 구하는 방법도 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책 쓰면서 좀 제가 이게 청년들의 주거에 대안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건 주거 쉐어하우스라는 거거든요. 쉐어하우스. 예. 이게 사실 비용이 싼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사기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쉐어하우스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쉐어하우스를 직접 운영하는 큰 회사도 아직은 많지는 않고 스타트업들 몇 군데가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중에 한 스타트업 대표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했었는데 네. 일단 적어도 나는 집을 주거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게 중심이 되고 뭐 전세 사기라든가 뭐 관리라든가 왜냐면 내가 전세를 살게 되면 그 집에 대한 관리도 내가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뭐 이를테면은 뭐 싱크대가 뭐 물이 새면 뭐 월세는 보통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데 전세들은 보통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런 것도 학생들한테는 신경 쓰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에 관리나 이런 문제. 근데 그런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그렇다 해서 월세는 사실 비슷하게 나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어차피 또 짧은 기간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도 군대 또 갔다는 그 전후 기간이고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책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공공주택이 우리나라에 정말 좀 많이 더 늘어나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공주택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특히 20, 30대 이 젊은 분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 또는 지자체에서 이 공공주택으로 상당 부분을 좀 이렇게 감당을 해 주는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참 공부하고 한참 이제 초창기 때 돈 이렇게 모으고 할 때 딴 데 스트레스 안 받고 뭐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어떤 소위 말해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밑거름 돼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그 임대업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좀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워낙에 좀 현재로서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되게 굉장히 많은 그 주거 문제가 스트레스가 좀 되고 있어서요. 비단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